자, 주제 찾기, 20가지 패턴 중에서 벌써 이게 여덟 번째 패턴이에요. 그죠?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저자가 누군지 알고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서포팅 장치가 나오죠. 그죠? 전문가를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통계 수치, 통계 자료 아니면은 사례 등을 이용해서 그 신정보를 서포팅해 준다. 지금 패턴 8은 뭐냐면 전문가가 왜 등장해요? 전문가를 등장시킨 이유는 저자가 한 주제에 말하고자 하는 신정보에 서포팅 장치를 주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통계 수치, 통계 자료, 연구 결과, 그렇죠? 유명 인사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주제를 서포팅하기 위해서다. 자,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했어요.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를 왜 줬을까요? 앞 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노란색으로 주제문 형광펜칠 하세요. 다 읽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읽었죠? 아, 이거 올리고 할 걸. 그냥 이렇게 하고 합시다. 자, 매일, 항상이라는 거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나 양이면 한정적으로 읽는다 그랬죠. 어디에 있는 오피스, 슈퍼마켓, 그리고 공장. 그쵸?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죠. 이런 데서 일하는, 듣는다. 자, hear는 우리가 듣다가 hear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listen to가 있죠. listen to가 있는데 hear는 무의지로 듣는 거야. 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죠. 그래서 무의지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됩니다. 진행형 자체가 안 돼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진행형은 뭐예요? 조금 전부터 조금 후까지. 그리고 하지 마! 그러면 안할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쪽에서 빵빵하는 소리 들리죠? 그죠? 그때 쓰는 게 히어야. 보다도 있죠? 무의지로 그냥 보이는 거죠. 내가 저기 비보시티 갔다가 하지석 선생님 봤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루겟이 있죠? 그러니까 이 히어는요, 내 의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들려요. 그죠? 뭘 듣냐면 백그라운드 뮤직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BGM이라고 할게요. 이제 BGM, 백그라운드 뮤직을 듣는다. 그치? 자, 그래? 내가 들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죠? 자,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BGM에 대해서 사운드 트랙 하면 음악이죠. 그냥 음악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연주되는 음악이 주의 깊게 선택된대요. 야, 내가 듣고 있는, 내 귀에 들리는 음악이 그냥 들리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주의 깊게 선택된 음악이래요. 왜? 항상 이유가 중요하죠? 인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다 나왔네요. 백그라운드 뮤직을 트는 이유가 뭐야? 인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네요. 그럼 딱 잡고 가야 돼.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 백그라운드 뮤직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겠죠?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연구를 했더니 빠른 음악은 바꿀 수 없었다. 뭘 바꿀 수 없을까요? 인간의 행동을. 자,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글을 읽을 때내 머릿속에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as가 나왔네요. 뭐뭐만큼 그만큼이죠. 느린 음악만큼 그만큼 인간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 자, 비교급이 있으면 비교된이 있으면 비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항상 앞을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 not이 있네요. 그럼 be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해요? 슬로우 뮤직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뮤직. 그럼 이까지 읽으면서 BGM을 트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야. 그런데 BGM 중에서도 뭐가 느린
음악이 인간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잡혀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앞 문장을 서포팅 해주기 위한 거죠. 그럼 무슨 예가 나와야 돼? 느린 음악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예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읽고도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슬로우 뮤직은 메이크 할수 있어요. 자, 사역 동사죠. 그죠? 고객이 인간이죠. 쇼핑하도록 더 천천히. 이게 뭐야? 인간의 행동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죠? 뭐가 슬로우 뮤직이? 고객들이 더 천천히 쇼핑하도록 했다는 건 인간의 행동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해야 돼. 자, 다음에 지우고 갈게요. 더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마지막 주관식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이 원인이죠. 뒤가 결과죠. 그렇죠? 인과관계고. 두 번째는 이 비교급은 뒤에서 나온 거니까 해석할 때는 동사 뒤로 무조건 빼면 되는 거고요. 동사가 be 동사일 때 생략 가능하고요. 요렇게. 그죠? 자, 롱거. 자, 원인이야. 사람들이 스토어에서 더 오랫동안 쇼핑을 하면 그 결과 항상 인과관계로 더 많이 그들은 살 것이다. 이게 결과라는 거죠. 항상 인과관계로. 그죠? 승현이는 마지막 주관식 문제 맞췄나요? 기말고사? 맞췄어. 잘하네. 재민이 반성하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뮤직은 또한이라고 했네. 그럼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또한. 앞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겠다. 됐죠? 앞이랑은 다른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자, not only A, but also B가 뭐야? B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얘를 다른 말로 쓰면 A다. 또한 B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겠죠. 왜 또한을 썼어? 그래. A가 느린 음악이, 여기 나왔잖아. 느린 음악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건 당연하고. 이런 얘기죠. 이제는. 그거 당연시 된 거야. 그리고, BGM이 사용된대요. 큰 성공과 함께 사용되었대요. 큰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죠. 거두면서 사용되었대. 어디에서? 공장에서. 공장에서. 빠른 음악은 뭐할수 없어요?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빠른 음악은 또 나와야죠. 만든다. 또 사역 동사죠. 그렇죠? 직원들이 일하도록 만들지 못한다. 더 빨리 기대된 것처럼. 맞죠? 기대된 거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빠른 음악은 바꿀 수 없다고, 인간의 행동을. 그렇죠? 느린 음악만큼, 그만큼은 바꾸긴 바꾸는데 느린 음악만큼은. 그래서 요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기대된 거죠. 다음에 너를 썼습니다. 너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거죠.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not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요, didn't 가지 않았다. go.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그녀도 didn't 가지 않았다. 다음이 못 써요. either 쓰죠. 근데 not either가 뭐야? neither죠. neither는 뭐다?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리고 문두로 나오면서 neither가 나오면 부정 부사가 문두로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도치해야겠죠. 그래서 주어 did 도치해야겠죠. 그래서 did she. 우리 이제 도치할 때 배웠던 거고요. 자, and. 리더가 합쳐져서 뭐가 돼요? 너가 되죠. 너. 역시 아니다.
너는 뭐야, 그러면? 등이 접속사야. 등이 접속사. 그래서 너, did, she가 되죠. 도치해야겠죠? 부정부사가 앞에 있는 거니까 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치한 거야.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된 겁니다.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했고요. 자, 느린 음악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들이 더 천천히 일하도록. 씨발, 그러면 왜 틀어? 음악이라는 것은, 그치? 이 백그라운드, 우리가 공부할 때 음악이 들리는 건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공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어. 근데 인간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어떤 성공을 했느냐? 이게 나와야겠죠? BGM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주된 효과는, 그럼 공장에서 트는 BGM의 주된 효과는 100 이하다. 단정하고 있죠? 그치? 그것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이거 이제, 이게 뭐야? 복합분사라고 그랬죠? 그죠? 원래는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 스트레스. 여기 PP를 쓰면 뭐예요? is related. 그쵸? related. 다음에 to. 다음에 works죠? 맞잖아. 그쵸? BPP니까 여기 PP 쓴 거예요. 복합분사. 자,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영문법의 복합분사구문. 그치?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도와요. 직원들이 머무르도록 도와요. 어떻게? 관심 있게. 어디에?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관심 있는 상태를 그들의 일에. BGM을 트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왔네요. 그죠?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감소시킵니다. 직업상의 사고를 감소시킵니다. 장점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세이브 사형식이라고 쓰세요. 세이브가 전치사로 쓰이면 뭐예요? 전치사로 쓰이면 but의 의미죠. except의 의미죠. 근데 세이브가 사형식으로 쓰이면 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으로 덜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덜어주다. somebody something 나와서 회사에게 돈을 덜어준다. 아껴준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BGM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자, 다음번에 주어 동사 쓰고 있으니까 접속사네요. Next. 접속사로 굳어진 단어라고 해도 되고요. 왜니 생략됐다라고 해도 됩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을 듣는다면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시도해라. 추측하려고 시도해라. 자,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서 네모 쳐볼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갈게요. 이런 것들 잘 읽어줘야겠죠? 요렇게 일단은 하고, 의문사라고 쓰고, 주어 동사라고 쓰세요. 간접 의문문이죠. 명사 자리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를 쓰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의문사 관계대명사 다 같은 거예요. 의문사에서 나온 게 관계대명사니까. 자, 그럼 원래 문장은 이거네요. It is trying. 시도해 봐라. 그죠? 바꾸려고 change.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봐라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뭘 바꿔요? 아, 미안해, 미안해. 그쵸? 이시 뮤직이죠, 그쵸? 백그라운드. 뮤직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뭐 나와야 돼요?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간의 행동이죠. 인간의 행동인데 인간의 행동 중 어느 것을 이렇게 할수 있죠. 인간의 행동 중 어느 것을 which of your behavior. 아무튼 인간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나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가 음악을 들으면 여기 도서실에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이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음악이 너희 행동 중 어느 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쵸? 했나요?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챈스하되 네모치세요. 기회는 100 이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쵸? 얘랑 같은 말이 it is likely that 주어 동사죠. 그쵸?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it 가주어, that 진주어야. 자, 그러면 영어는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it이 아닌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준동사로 바뀌고 대표적인 준동사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로 바뀌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당신 역시 어찌됐든 간에 somehow 어찌됐든 간에 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뜻이죠.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백그라운드 뮤직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됐죠? 자,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chance are that. 됐죠?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강조라고 쓰세요. 뭐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the fact is that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사실은 대비하다. 언제 써요? 앞에 but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얘는 그러나 진실은 true 써도 돼요. the true 써도 돼요. 그러나 진실은 뭐뭐다야. 그래서 주제급이야 얘네들은. 주제급이다. 앞에 말을 뒤집는데 but을 안 줘요. the fact is that 이렇게만 준단 말이야. 그래서 chance are that은 언제 쓴다? 앞에 얘기한 나의 주제를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 할때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쓰고 하지만 진실은 뭐뭐다 이렇게 쓸때 but을 쓰지 않고 the fact is that 하면서 자기 생각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메인 포인트는 BGM 인간의 행동 그거 찾으면 되죠. 정답 A번이죠. 그치? 그대로 나오죠. 자, 보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사례잖아요. 사례는 절대 주제가 될수 없어. 보자마자 사례잖아요. 내용도 틀렸고. 그죠? 내용도 틀렸고. 뭐야, 내서 쏙? 다 사례잖아요. 주제가 딱 잡히면 그 밑에 있는 건다 사례야. 그 밑에 있는 단어 들어간 거다 제껴야 돼.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행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슬로우 뮤직에서 효과는 뭐냐? 상점에서. 더, 얘가 뭐야? 효과는 뭐냐? 이거에 대한 효과는 뭐냐라는 얘기야. 슬로우 음악에 대한 효과는 뭐냐? 얘는 뭐야?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냐? 이것에 대한 영향은 뭐냐?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잖아요. 결과가 뭐냐예요. 그럼 아까 더비더비 썼죠? 더비더비 썼잖아요.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 얘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가 정답이잖아요. 더 많이 쇼핑한다 찾으면 되겠네요. 더 많이 쇼핑한다 몇 번? 네이버. 아, 여기는 이제 A번인데 더 오랫동안 쇼핑한다. 원인을 썼네. 그쵸?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산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문제예요? 나쁜 문제예요? 잘못낸 문제죠. 더 많이 쇼핑한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그죠? 그럼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인과관계, 더비더비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유튜브에서 영문법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더 좋은 답이 더 많이 산다야. 그치? 더 오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